네. 실손보험료 매년 평균 한10% 이상 올랐던 걸로 같은데 또 지금 내년 보험료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는 그런 좀 위협감 아닌 그런 뉴스들을 보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 결과에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번 주에 결정이 된다고요? 네, 이미 뭐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라는 걸 문자나 메일을 통해서 통지를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감이 좀큰 이슈가 아닐까 싶고, 이 금융권 쪽에서도 보험업계에서는 연말 이 보험료 인상 이슈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은요, 제2의 건강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국민의 75%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치면 3,900만 명이 가입을 해서 왠지 국민의 이한 기본 보험 같은 느낌, 그렇죠. 이게 드는 게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손 보험, 그러니까 실손 의료 보험 이 인상률이요, 내년에 두 자릿수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가입자들의 불만이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그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결정돼야지 마땅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금융 당국 쪽에서는요, 사실 손해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이쪽에서 이제 손해 그 인상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금융 당국의 그 의견을 수용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실손 보험료 인상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입장을 앞두고 보험사 또 금융 당국 간의 입장 차가 아주 팽팽한 것 같은데 각각 어떤 입장인지 아무래도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호 쪽으로 좀 힘을 실을 그렇죠. 거고요. 보험사는 우리 지금 적자 심하다 뭐 이런 얘기 할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해달라라고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평균 보험료 한20% 인상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이 손해율이 131%다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100원을 받아서 131원을 내주는 그런 게 적자가 계속이 되는 거고, 이 보험 관련해서 이제 연구원 쪽에 있는데 이 전망을 보니까 앞으로 10년간입니다. 누적 적자가 100조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 험난하겠다라는 걸 쉽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 2세대 실손보험, 3세대 그리고 현재 4세대까지 이렇게 유형별로 좀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이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제로면서 이 보장이 좀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대상이고, 2세대 실손보험은 그 다음으로 쉽게 조건이 좋은 보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 이 가입 시기고, 그런데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의 이 둘의 적자가 현재 큰 상황입니다. 보험사가 그래서 장기 보험 등 다른 상품에서 이익을 냈고 또 자산 운용에서 수익을 내고 이런 걸 갖다가 현재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적자가 났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매번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병원과 의원에서 과잉 진료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무리한 의료 쇼핑 이런 부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내장, 다초점 뭐 렌즈 삽입술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갑상선 수술, 도수 치료 한 회당 좀 비용이 좀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진료나 치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1년 내내 보험비를 내놓고서도 일종의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과잉 진료한 뭐 병원 의료진이 문제다라고 이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실손 보험료가 오르면 국민들이 져야 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눈치를 안볼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보험업계의 요구안이 20% 인상해달라 이런 건데, 여기에 손쉽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현재 입장이 정리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예상 인상률이 적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 현실적인 부분인데,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50% 인상, 네. 뭐 100% 인상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갱신 주기가 딱 맞아 떨어지신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보험료가 인상이 뭐 20% 된다, 50% 된다, 심하면 뭐 100% 된다 이러다 보니까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계약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가입했는지,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품은 어디에 가입했는지, 그 상품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인상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네.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이들, 앞서서 표를 보여드렸지만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보험료가 3년에서 5년 주기로 갱신을 한다라는 계약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인상이 될 때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에 그 몇 년 동안의 인상률을 한꺼번에 적용받습니다. 이게 누적 인상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적용되다 보니까 보험료 폭탄이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는 상황이고요. 보험은 아시다시피 왜 우리가 젊었을 때 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고령층은 50% 이상 오르는 사례가 좀 다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령이 증가하면 상승분이 추가되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초에 보험료 2배 인상이 되면서 논란이 된 게 또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논란의 핵심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연간으로 봤을 때 가입자의 70% 정도가 올 한 해 보험료는 냈는데도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좀 문제인데 그래서 일부 가입자나 일부 의료진의 도덕적인 해이 때문에 1년에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그 70%가 보험료를 더 올려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또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게 굉장히 뜨거운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그 건강한 게 안 아프고 안 다치는 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좋은 그렇죠? 건데도 네. 혹시 미래에 만일에 혹시 모르니까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 네. 또 그 안에서 그런데 가입은 했는데 혜택을 못 받게 된 이 선의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단 네. 말이죠. 네. 그러면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네. 이게 접점을 찾아지지 않으면 사실 이제 파국을 맞을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네. 해보게 되고요. 실손보험은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살면서 의도치 않게 수술 같은 걸 받았을 때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실손보험 이런 비용이 만약에 오르게 되면 서민들은 더 힘들 거고 지금 보험사 입장에서도 비상사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자 이런 부분을 계속 키워온 정부의 입장 또한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힘든 상황이 각각의 입장에서 펼쳐지지 않나 싶습니다. 보험사가 최근 금융당국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동차 보험처럼 1년 주기로 좀 줄여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5년에서 15년 주기인데 이거를 줄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보면은 1세대, 2세대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 13년 1월 이전 판매된 그 상품에서 봤을 때 이건 이제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2세대 상품 일부나 3, 4세대 상품 재가입 주기가 5년에서 15년입니다. 그리고 4세대 12, 이게 올해 7월부터 판매가 됐거든요. 이거는 주기가 5년입니다. 이러한 주기들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아시다시피 전년 이용 내역을 보고 보험료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재가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손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장 내용을 보험사들이 조금 더 유용하게 혹은 유연하게 바꿀 수가 있고 또 가입자들이 의료 소비를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결국 보험사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요구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싼 비급여 이쪽 치료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백내장 치료, 뭐 갑상선, 도수 치료 등등에 해당이 될 텐데 그래서 정
보건보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으니까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손보험 부문 뭐 적자가 심각하다는 건 지금 알겠지만 또 실적을 또 이렇게 보니까 각 보험사들 3분기까지 실적이 나쁘지 않았네요. 네. 네. 또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 주로도 또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보험주의 전망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익을 내게 된 크게 이제 두 가지 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 반사 이익 때문에 손해율이 떨어졌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기준 금리 인상 그리고 인상 기대감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작용을 했는데 특히나 이 보증준비금 전입금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 비용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시점에서는 어떨런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를 보면은 금리 인상 기대감이 보험주 주가에는 일단 반영이 됐다라는 인식이 큽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국내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두 차례 혹은 세 차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생각만큼 금리 인상이 빠르게 되지 않는다면 수익 개선 또한 생각보다는 더딜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걸 좀 염두에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1차 확산 때와 좀 비교를 해서 이동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할 거는 이동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초기처럼 보험금 지급이 아주 낮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판단이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성장주 위주로 순환매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외 현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일부 조언했으니까 판단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슈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